안녕하세요. 바로 그린입니다. 이거는 웨딩 아치라 그러는 거니? 어이, 사장님, 자기야 이거 웨딩 아치라 그러는 거야? 이쁘다, 그지? 이런 거 보고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전화로 하시면은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면은 제가 전화번호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소품들도 다 파는 거예요.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이 쇼핑 하셔도 돼요. 야,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요? 자전거 수레에다가 이렇게 화분하니까 이쁘네. 사장님이 이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렸지요? 네. 새 집은요? 버드하우스요. 번호로요? 네. 버드하우스 1, 2, 3. 이렇게 작은 거, 중, 소, 대. 이렇게 하시고요. 버드하우스도 이렇게 물조로도 있고요. 사진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런 중문도 있어요. 중문이 참 예쁘더라고요. 중문 필요하신 분도 주문하시고요. 예쁘지요? 이 중문도 괜찮지요? 이런 소품도 다 판매하는 거래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시멘트로 만든 작품이라서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중문의 의아리나 글로리오사 나팔꽃 이런 거 올리면 예쁠 것 같아요. 중문에다. 누엘리아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누엘리아 나팔꽃. 이 꽃도 예뻐요. 이따 얻어 가지고 가야지. 귀여운 돼지. 이 돼지도 판매하는 거랍니다. 귀여운 돼지. 야, 너희들 작품이다. 야, 너무 멋있다. 야, 너희들 너무 멋있어. 진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진짜? 풀은 뽑고 돌아서는 풀이고 어. 눈에 띄는 게 이거밖에 맨날 집에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어. 눈에 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막 나무 그거에 전지해 주지 마 이렇게 놓은 거 골프장 전지해. 골프장에 풀 잔디밭에 풀나무 다다 뽑잖아 앉아가지고 난 전지해 아유 진짜 직업을 못 찾는다는 말이 누구들이 주인인 것 같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들을 어떤 사람이 주인이냐? 그게 밑에
문자야, 그 밑에 그게 태극마크랜다, 태극마크. 아, 내가 맞춘 거 아니냐. 내가 그 얘기했더니 나보고 센스 있다고 그러셨어, 청장님이. 나 처음 맨드라미 준대는 거 내가 안 갖는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저 맨드라미 시좀 넣자. 나 저거 준대는데 내가 안 갖는다 그랬다? 지금 가져가야 자기야 거기에 뿌려서 내년에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준다고 되는 거는 빨리 가져가? 허슴치 말고 가져가야 돼. 만변하기 전에? 응, 여기는 저기가 없어 그냥. 엄마 우리 풀 뽑으라고 일 시켜놓고 들어오랴 또. 아니, 잠깐 들어오시면. 자기 얼굴 안 나오는데 얼굴 나올까봐 얼른 들어간다. 자기 얼굴 나올 바이솔. 그러니까 나름 바이솔도 중간 중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지. 우리 집에 이렇게 하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봐 거미줄 봐. 내가 눈이 깜빡했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